자, 그렇습니다. 자, SK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굉장히 잘해준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모든 선수들이 고루고루 득점을 해줬고요. 자, 초반에 강민성 선수를 필두로 수비 그리고 공격 달려주면서 플레이를 펼쳤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턴오버가 조금 아쉽게 많이 나오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지만 후반전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유소년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이런 플레이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유소년 농구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발전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승리팀 하드캐리를 한 이준환 선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안형진 아나운서가 이준환 선수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SK의 이준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강하다고 들었는데 이어서 좋습니다. 자,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주말리그 또 결승리그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결승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긴장이 된다거나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저희가 다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별로 긴장은 안 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부모님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지도 궁금한데요. 부모님과 이야기는 안 나누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만 했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나눈 건 없고요? 네. 이준환 선수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이준환 선수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농구도 열심히 하겠다. 부모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농구 계속하게 해줘. 자, 이준환 선수의 바람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네. 자, SK의 이준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멋진 경기력만큼이나 귀엽고 말도 잘하네요. 네. 자, 이제 부모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농구를 할 수 없다. 아주 좋은 그런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준환 선수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터뷰가 계속해서 맴돌 정도로 굉장히 입담을 한 차례 보여줬는데 또 다음 경기 만나러 가봐야겠죠. 자, 다음 경기에서는 또 삼성과 현대모비스의 U15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바로 저희가 또 이어서 중계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삼성과 현대모비스 U15 매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